안녕하세요. 먹방의 마리입니다. 명절 음식 때문에 좀 속이 좀 기름이 가득 차졌죠. 자, 명절 음식을 가지고 조금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려서요. 뭘 했냐면요. 김치 전 전골. 눈물이 잘 보이시려나? 김치랑 멸치로 국물을 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전. 예, 이제 했고, 그 다음에 우동 넣었어요. 그리고 아주 좀 칼칼하게 끓였습니다. 자, 그럼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냄새가, 김치가. 김치가 다들 땡기시죠? 김이 워낙 납니다. 몇개좀 올려드리려고요. 지금 명절 음식 남은 거. 이게. 첫 번째입니다. 아주 좋습니다. 내용물 보시면 다 이거 명절에 익히 드신 음식들로 만들었어요. 먹고 아주 속이 개운해질 겁니다. 칼칼합니다, 막. 오, 이렇게 먹으니까 속이 지금 어우 따뜻해지는 게 하나도 안 느끼합니다.
전이요, 좀 마지막 단계에 잠깐 이렇게 넣으시면요, 안 풀어주고요. 모양 그대로죠. 어우, 매콤하니 맛있습니다. 오우. 김치를 좀 오래오래 끓였더니 제대로 맛이 납니다. 국물이 정말 시원합니다. 한국 사람은 역시 김치입니다.
일단 전골을 이렇게 끓였고요. 저는 면은 다 건져 먹고 밥을 먹어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. 속이 좀 편안하고요. 굉장히 시원해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